최종곡입니다. 야, 우승 후보였는데 그럼 어떻게 이겼지? 아무리 생각해도 아, 우승 후보를 아주 언니 명한이가 명한이가 누구 이겼어? 명한이를 명한이가 아니 그쪽도 대진이 좋았는데 그러면 명한이가 그 개인전에서 그 원갑이랑 치고 몸이 좀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랑이랑 치는데 아, 아 그러면 그게... 원갑이가 졌나요? 원갑이가 이겼지. 이겼어요? 오, 대단한데. 오, 원갑. 우리 원갑이 그러면 8강? 원갑이 4강? 남자는 8강이고 8강. 4강인가? 아주 쿠폰을 받기로 4강. 작정을 했구나 이제. 원갑이가 들어보니까 여기 아주 편하대요. 내 집 같고. 그렇지. 내 집 같은... 여기서 운동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코트의 이점이 있죠. 근데 고향도 보니까 좀 관리를 좀 더 해줘야. 그래서 우리 제가 프로 민원 넣. 네. 내가 고양시 고양체육관 스쿼시에 민원을 담당하고 있어요. 아, 근데 왜냐면 제가 봤을 때 만약 이거 계속 이렇게 놔두면 네. 용실처럼 될 거예요. 그나마 네. 이렇게 벽에 하얗게 테이핑 돼 있잖아요. 네. 중간 중간에 저것도 덜렁덜렁한 거 제가 민원 넣어가지고 붙여주세요 해서. 제가 날마다 게시판에 글 올리고 맞죠. 저희 저도 불 어두워요. 불 갈아주세요. 맨날 이렇게 넣어주고. 예, 여기에 관리가 안 되면 없는 사람이 있어야지 코트가 좋아집니다. 근데 저희 이게 지금 우리 시공한 회사가 문을 닫았대요. 아. 그래가지고 그 AS를 못 받아서 지금 저쪽 4번 코트는 저번에 그 벽을 새로 했어요. 근데 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코트 하나하나 앞으로 계속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좀 저희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도 그런 식으로라도 관리를 계속 해주면 시설 계속 오래 쓸 수 있어요. 해달라고 민원을 많이 네. 넣어가지고 일단은 한 코트 해주고 또 조금 이따 몇 달 있다가 또 한 코트 하고 그러기로 했어요. 여러분 활발한 민원이 쾌적한 스쿼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안 네. 해줘요. 활발하게 고쳐주세요, 민원. 아, 우리 현주영 선생님은 잘 뛰시네요, 아직도. 그럼요. 지금 나이가 많으신가요? 한 73? 75년생 아닌가요? 현주영 선생님 74년? 75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장태현 선생님보다 한 살 어린가? 아, 지금 현주영 선생님 치는 거 보니까 아까 그 같은 회화에 있었던 그렇죠, 거라고 백핸드 자세가 완전 똑같아요. 백핸드 자세가 라켓 돌리는 게 네. 똑같죠. 그리고 발도 똑같아. 발 왼쪽 발 이렇게 내미는 게 똑같아요. 한번 자세히 유심히 봐야 돼요. 선수들이 다 똑같아요. 네, 동호인들도 동호 여자 동호인들도 선생님의 저기를 닮아서 자세를 닮아서 네. 똑같이 쳐요. 다 똑같이 친다고. 네. 접시 우리 조기다 스코어 좀 해달라고 얘기해. 스코어. 지금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지? 저분이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밑에 스코어가 안 올라와가지고 지금 점수판은 4대2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진욱 선생님은 세화에서 가르치고 있단다 명상아. 자 프로 민원러 존경합니다. 가즈와 화이팅. 자 와이프 잘하고 있어 와이프. 자. 지금 이거 8강인가요? 8강? 네. 아 이거는 지금 이 게임은 8강 게임이고요. 한승호 선생님은 아까 16강에서 김장태 선생님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그리고 그렇죠. 이기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지금 5시 40분, 20분이 다 되었는데 벌써? 이게 오늘 좀 더 시간이 딜레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고양체육관이 하는데 쫓아내진 않겠죠. 이제 욕은 먹겠지. 문을 닫아야 된다고 제가 듣고 있어서 욕은 먹겠지만 네. 설마 게임하고 있는데 문을 닫겠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눈치 많이 받겠죠. 아, 이런. 정혜창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누가 6인지 알려주세요. 현쌤이 6일 거야. 아까 계속 6대 4. 자, 5대 6 맞네요. 네. 자, 잠시만 일어나서 저는 한 명이 담당해서 저거 꼭 봐줘야 되는데. 화장실을. 그래, 저거 누가 하나 담당을 해야 될 것 같아. 저기 앉아서? 어. 게임 끝난 사람 누가 한 명 더 담당을 해야 될 것 같아. 이 게임 저 게임 보러 다닌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 좀 붙박아 놓고 와.
게임 할 때 뒤에서 있는 사람한테 하나 부탁해야 되겠네. 누구 시키기도. 예, 맞습니다. 현진영 쌤은 부천 세화에서 지금 코치를 하고 계십니다. 네, 성진영님 저희 가지자! 입장했습니다. 가지자! 우승 아니, 가지자! 아니 한 게임도 안 하고 여기까지 올라와. 네, 지금 원래 에이스는 좀 아껴두는 거니까요. 제가 체력을 많이 비치겠으니까 결승전에서. 형님 어떻게 됐어? 벌써? 지금 다행히 잘 쓰신다고. 그 누구? 단체전이? 아, 우리 팀이 결정됐네요. 최수님 선수가 있는 스코시계 스마일. 예, 6시 전에는 끝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게임이 많이 늦춰져가지고. 그리고 발도 빠르고 되게 공격적이야. 아, 다운. 너 잘 올려? 네, 잘 올 것 같아. 잘해. 형민, 개인전 어떻게 됐어? 개인전 8강. 8강? 아, 그럼 원갑이 지금 4강 게임이야? 원갑이 8강. 원갑이 8강. 저는 제거리라. 누가 제거리라? 잘가. 지금 이쯤에서 8강 올라간 선수 한번 체크를 하고 올까요? 네, 예, 예, 남자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배터리가 매우 부족한 걸로. 남자 8강 송일환 노원가. 자, 이제 남자 8강. 남자 8강 대진이 나왔는데요. 한번 송일환. 송일환 노원갑. 그다음에 박경민. 박경민 조재걸. 조재걸. 그다음에 김성태 정규. 그다음에 이대광 남홍식. 예, 남홍식 선수가 김종태 선수를 이기고 올라온 선수인데요. 예, 뉴페이스인데. 종태 형 개인전 졌어요? 졌어요. 아, 우리 이대광 선수 게임이 이대광 선수가 계속 다른 코트에서 게임을 해가지고 오늘 화면에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예? 이대광 선수가 지금 예. 계속 옆 다른 코트에서 예, 게임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한 번도 안 나왔는데 화면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예, 8강 경기는 가운데 가네요. 아, 8강 경기 예. 다음에 할 거예요. 이 게임 끝나고 이대광 선수하고 아까 우리 베일에 쌓였던 예, 예, 남홍 선수의 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한번 예. 플레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거 기대가 됩니다. 아, 현진옥 쌤이 예, 한승호 쌤 아, 우리 회사의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데. 아, 거기 삼성의 코치님이죠? 네, 삼성의 그 코트 4개짜리 있는데 거기에서 아. 코치 해주고 있습니다. 힘들어 보이시는데? 네, 많이. 엄청 힘들어 보이시는데? 근데 난 저분 되게 이거 얼굴이 어서 월드컵에서도 했었어요. 아, 그래 맞아. 네, 월드컵에서 본 것 같아. 네. 근데 노란 머리 하시고 맞아, 노란 머리 하고 네. 야, 게임이 현진호 쌤의 승리. 현진호 쌤이 4강 진출하네요. 4강, 아, 입상이네, 그러면. 네, 입상하셨네요. 입상 축하드립니다.